작은 참새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까치, 그리고 평화의 비둘기까지 다정한 이웃처럼 우리 곁을 맴도는 새들도 있지만 쉽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새들도 있습니다. 벌써 궁금해지신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같이 렛츠 고! 네, 오늘은 굉장히 희귀한 새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먼저 보실 새는 홍학 친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쉽게 만나주는 그런 새는 아닙니다만 오늘 특별히 페트라쇼 가족을 위해 친구들까지 모였습니다. 반가워요. 홍학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홍학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유럽 홍학이고 우리가 보통 빨간 홍학 친구들은 이제 쿠바 홍학 쪽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유럽 홍학이라 좀 하얀 편이긴 해요. 근데 이 친구들 자세히 보시면은 하얀색이 있고 빨간 애가 있어요. 그 친구의 차이는 태어날 때는 좀 하얀색으로 태어났다가 이 친구들이 먹는 뭐 새우나 약간 플랑크톤 이런 거에 있는 카로티노이드라고 불리는 성분이 몸에 점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점점 자라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빨간색을 가지게 됩니다. 쭉 뻗은 다리로 우아하게 걷는 모습을 보니 마치 한 편의 발레 공연을 보는 듯합니다. 어? 어? 어머! 그런데 홍학이 한 다리로 서 있는데요? 귀한 몸 다칠까 봐 걱정입니다. 얘들아, 그러다 넘어지면 위험해요. 우리는 무게중심이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하나를 들면은 막 흔들리지만 이 친구들은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한 발로 서도 이렇게 편하게 쉴 수가 있어요. 한 다리로 서 있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먹이는 정확히 알고 있답니다. 먹이는 주로 작은 생선이나 플랑크톤, 조류 같은 거를 주로 먹어요. 이 친구들 부리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부리를 넣고 이렇게 계속 부리를 흔들어요. 그러면은 부리에 있는 필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우나 이런 플랑크톤 같은 거를 걸러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야, 아무거나 막 먹지 마요. 아휴, 하필 식탐 많은 남편을 만나서 이 고생이랍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자주 아프다고 해요. 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부리 안에 아주 좋은 여과기가 있으니까요. 역시 내 걱정해주는 건 당신뿐이네요. 아, 참, 자기도 당분간은 새우 좀 많이 먹어요. 그래야 깃털 쪽이 더 빨개질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예쁘게요? 이 친구들은 주로 무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뭉쳐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경계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m가량의 활주로를 쭉 달리면서 날아올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야 이 친구들 나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홍학은 두루미나 황새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부리 모양부터 성격까지 다르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두루미나 황새보다는 홍학은 겁이 많은데요. 오, 갑자기 분주한 홍학들! 천적이라도 나타난 걸까요? 지금 먹이를 뿌려주니까 지금 서로 먹이 경쟁하느라고 서로 약간 투닥투닥거리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도 제일 키가 큰 친구가 여기서 제일 서열이 높은 친구인데 이제 나중에 뭐 같이 날고 싶을 때 그 리더 친구가 먼저 소리를 뺑 하고 내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같이 날 준비를 하고 막 뛰어서 날려고 해요. 몸집이 제일 큰 서열 1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능력은요, 이 긴 목으로 먼 곳까지 경계하면서 적이 나타나면 아주 빨리 동료들에게 알려주죠. 이곳 안전은 바로 제가 지킨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바빠서 이만. 우와, 부리가 이렇게 큰 새가 다 있네요. 화려하고 강렬한 색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큰 부리가 날카로워서 무서워 보이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친구는 토코 왕부리새 또는 토코투칸이라고 불리는 친구고요. 이제 남미에 있는 열대우림에 사는 친구예요.
갓 태어난 새끼는 여느 새들의 아기들과 같은데요. 생후 2주쯤 되면 멋진 왕부리가 생긴다고 해요. 큰 부리에 한번 놀라고 화려한 세계에 반하게 되는데요. 성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부리가 굉장히 크고요. 뭐 앵무새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앵무새는 아니고요. 이 친구들 딱따구리의 친척입니다. 아, 이 큰 부리 덕분에 인기가 아이돌급이라고요. 아, 그리고 가끔 부리가 커서 무거워 보인다고 하는데요.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슬슬 배고파지는데요. 뭘 먹지? 과일이나 그런 열매 같은 거를 주로 먹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른 새의 알까지도 먹기도 하고요. 작은 파충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벌목과 사냥으로 토코 왕부리 새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지금은 자연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유, 심각한 이야기 그만하고 이거나 같이 먹어요. 부리가 크니까 딱딱한 열매도 잘 먹을 수 있죠. 아, 그뿐인가요? 이 왕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큰 부리로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리에 혈액을 흘려보냄으로 해서 체온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화려한 색깔의 부리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 있는 열매를 따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리예요. 영롱한 노란 부리와 하얀 목덜미, 그리고 검은 깃을 가진 그 자체로 빛이 나는 토코 왕부리새. 이 귀한 새가 가끔 앵무새로 오해를 받는데요. 아, 뭐라고요? 저 왕부리새가 앵무새랑 헷갈린다고요? 아휴, 전혀 아니랍니다. 어우, 갑자기 혈압이 오르네. 자, 지금부터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제일 큰 앵무새를 불러와야겠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이제 금강 앵무 중에서도 이제 파랗다고 해서 청금강, 이 친구는 빨갛다고 해서 홍금강,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마카오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친구야, 오늘 방송국에서 나온다는데 얼굴이 그게 뭐냐? 좀 씻어. 요즘 정보 시대인데 넌 소식이 늦네. 우리같이 작은 앵무는 출연 못해. 오늘은 대형 앵무새들이 주인공이래. 그래도 엑스트라로 나올 수도 있으니 단장은 해야겠죠? 저기요, 감독님, 저 출연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형 앵무새 성격부터 소개할게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장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집에서 진짜 키우시게 된다면은 온 집안에 있는 가구나 벽지 이런 거는 뭐 남아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들 수 있는 거는 다 건들고 부실 수 있는 거는 다 부십니다. 아, 뭐라고요? 아, 맞는 말이긴 한데 기분은 나쁜데요. 호기심이 많아서 좀 쪼아보고 찢어보고 굵어본 걸 가지고 꼭 그렇게 사실적으로 말하는 건 명예훼손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를 깡패로 알겠어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사육사님,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소개해주세요. 네? 주로 먹이는 이제 이런 견과류나 아니면은 과일 같은 거를 주로 먹고요. 단단한 땅콩, 호두 같은 것도 부리로 깨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리 힘이 센 그런 친구들이에요. 작은 앵무새들에 비해 대형 앵무새는 공격적이기도 하고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앵무새가 똑똑하다는데요. 대형 앵무새의 지능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어린아이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언어나 이런 거는 이제 배우면은 이제 한두 마디 정도는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날개 쭉, 옳지. 야, 헬로. 옳지. 너도 헬로. 옳지. 호기심과 특유의 밝음으로 사람들과 소통도 하며 반려조로도 손색이 없는 앵무새. 굵고 단단한 부리와 다양하고 화려한 색을 가진 만큼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한 앵무새의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긴 다리와 유연한 긴 목을 가진 홍악. 큰 부리의 무게를 이겨내는 아름다운 토코 왕부리새. 화려하지만 소소한 매력을 지닌 대형 앵무새. 자주 볼 수 없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더 건강하고 개체수도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